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1000m 달리기, 3000m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3000m를 달린다. 아, 당연히 이건 뭐 체력적으로도 완전 저질 체력이에요. 못해요. 저 아마 한 500m 뛰면 다리 풀릴 거예요. 그런데 안 해봤잖아요. 3000m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생각하냐면, 아, 어떻게 효율적으로 3000m를 달리지? 그 효율적인 고민을 하려면 기본 체력이 돼야 되죠. 기본 체력이. 기본 체력도 안 되는데 3000m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려서 기록을 단축하지? 이거 너무 섣부른 자세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기본 강의와 그다음에 심화 강의 정도를 할 때는 그런 방법적 고민보다 꾸준하게 그것을 완강하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국사 과목이니까 말씀드리면, 복습을 할때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다 외우겠다는 식의 이제 자세로 이제 달려들잖아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2, 1, 2주면은요 그냥 포기해요. 포기해요. 한국사가 너무나 지엽적인 내용이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를 한번 내가 쭉 리뷰를 해본 걸로 만족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독을 늘려서 이걸 내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이지, 한번 공부했더니 절대 잊혀지지 않아. 이렇게 못 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히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또 내가 보는 노트에 정리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이제 한국사는, 저는 한국사를 평생 해오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만큼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합격생들, 특히 이제 단기간에 합격했거나 뭐 1년 이내에 합격했던 학생들을 꼭 한국사 과목에서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학생들이 오늘 4시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업 들은 것들을 한번 한 30분 정도 쭉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좀 가볍게 하긴 하고, 그다음 모르는 말, 이해가 안 되는 말 체크하고, 그다음에 수업 들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이게 짧으면 2시간, 길면 한 4시간 정도 복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일주일에 만약에 두번 수업이다 그러면 그렇게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쌓여서 나중에 또 잊혀집니다. 분명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시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런 학생 봤어요. 오늘 4시간 수업 들었는데 복습을 다 외우겠다고 8시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목 다 무너지잖아요. 밸런스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런 식으로 복습을 좀 꾸준히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 커리큘럼은 지금 뭐 조철원 선생님 뭐다 말씀하셨는데, 기본 강의가 우리 2달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 심화를 이제 정근대 그냥 나눠서 하는데, 일단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부했던 노트가 있습니다. 기본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계속해서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물가물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면서, 문제를 풀때 반드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내용을 찾아보면서 푸지 마세요. 시간 정해놓고 푸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시험이 임박했는데 이제 내가 자습해야지 하고, 야, 이제 은둔 생활을, 은둔 생활. 근데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게, 시험이 임박했을 때 선생님들의 기출 강의라든지 동영모사 강, 이 동영모의고사 강의에서 엄청난 새로운 꿀팁과 그다음에 새로운 신경향과 이런 게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습을 할 거면 중간 부분에 해야지, 마지막에 혼자 은둔해 버리면요 자기 검증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출이나 동영까지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회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렇게 반복하고, 총 한국사의 범위를 최소한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늘어지게 질리도록 하지 마세요. 자주자주 보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것 제가 말씀드리면 뭡니까? 적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효율적인 학습 방법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우리가 왜 공사장에 가면 조감도라고 있잖아요. 조감도. 그런 것처럼 한국사 과목을 어떤 단원을 시작할 때 기출 문제를 한번 쓱 보고, 아, 경향이 이런 식이구나라는 정도를 파악하고 좀 범주를 좁히는 거는 좋은데, 그냥 적게 시간 투자해서 좋은 점수 맞아야지. 이거는 잘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다음 요즘 문제들이 단순 암기로만 안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도 하시고 좀 사료도 많이 보시고 이런 좀 팁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이 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